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증시의 각을 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영업부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네. 요즘 자전거 안 타시나 봐? 잘 못하고 있어요. 주말에 네. 조금씩 밖에 못하고 있어요. 보통은 네. 저는 한번 타면 2, 300km씩 타야 네. 탄 것 같은데 네. 2, 30km 타니까 탄 것 같지 않아서 네. 안 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2, 300km 안 타. 우리 나 아침에 30분 타고 왔는데 종아리가 지금 뿍시뿍시 하는데. 뭘 타고 오셨어요? 아니 그 헬스클럽에 바이크. 아 요거 요거. 네. 아, 제자리. 그런 제자리 타는 건 별로 이렇게. 아니 아니 그래도 운동이 되고. 그럼요 운동이 되죠. 뭐든지 허리에 좋아요. 밸런스를 네. 이렇게 맞춰주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너무 뭐 시장이 뻔하게 좋아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사실은 뭐 이럴 때 논평할 수 있는 거리가 가장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올랐던 게 그 테슬라고요. 네. 테슬라가 10% 또 다시 올랐어요. 워런 버핏보다 부자가 됐다는데 이제 누가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 아 그래요? 네. 뭐 대단한데요. 네. 네. 이렇게 S&P 지수에도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대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올랐고,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같이 터졌는데, 약간 뻥카를 날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뻥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말까지 5단계의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이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완전 자율주행? 그렇죠. 그거는 운전대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제가 싫어한다니까요. 그게 제가 뻥카 같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뻥카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5단계? 네, 5단계. 지금 3단계도 사실 버벅거리거든요. 네. 지난번에 사고도 한번 났고. 그래서 사실은 3단계만 해도 운전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한데, 조금 뭐 뭔가 좀 더 데이터 딥러닝이 되긴 한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되겠지. 딥러닝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딥러닝에서 중요한 건 언제 시작해서 얼만큼 빠르게 라벨링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AI 업계에 있는 분한테도 들었는데 이 AI 업계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뭐냐. 정말 사상 최고의 그 인재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제 망리를 시키는 거예요. 일본 말로 노가다. 예, 망리를 시키고 있어서. 왜? 아, 이게 망리예요. 왜냐면, 너무 시덥지 않은 데이터가 수없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패스 시키고 의미 있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잡아서, 뭐,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업계에 일하고 있는 사람 아니니까. 근데 저도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정확히 아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투자에 있어서는 이런 정도까지 마시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의미 있는 데이터를 준 것을 가려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의미 있다라고 지정해 줘야 되거든요. 네. 이건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옛날에 뭐 AI가 되면 이제 직업이 굉장히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이쪽에 이 망릴 수준을 보면 이쪽도 사람 엄청 많이 써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AI 업계도 어마무시한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많은 일들이 망릴이고 의미 있는 자료를 뽑아서 그것을 의미 있다라고 인식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망일은 굉장히 시기가 짧짧 몇 년 있으면 또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망일도 어차피 기계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학습이 돼서 딥러닝이 돼서 좋은 질문이신데 딥러닝이 돼서 어디까지 네. 올라가면 그 과거의 망일들은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죠. 예전에 그 전화 교환원들이 이렇게 꽂아주던 일 같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그래서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언제 어떻게 시작해? 이게 투자하고 비슷해요. 투자도 중요한 게 언제 시작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워렌 버핏이 강한 건 11살에 시작해서 그래요. 아 주식을? 네. 따라잡을 사람이 없는 거죠. 현존 최장기 투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언제 시작하는지가 중요한데 AI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학습해가는 과정이거든요. 학습해서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언제 시작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6월 1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축구를 시작하는데 유치원생부터 시작한 아니 그 어떤 애가 유치원부터 똑같이 시작했다고 하면 5살부터 축구를 시작했다고 하면 어떤 애가 10살이고 얘가 5살 처음 시작한 애들은 서로 싸우면 아마 거의 이 사람 늙을 때까지 전까지는 승부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똑같이 학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 주면서 계속 학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테슬라의 강점은 뭐냐면 남들보다 먼저 시작했다는 게 최고 강점이에요. 그것도 딥러닝으로 그리고 돈이 안 드는 방식으로 했다는 게 최고 강점인데 그걸 못 따라오는 거예요.
라이다 방식으로 해서는 돈이 많이 드니까 이 라이다 가격을 떨어뜨릴 때까지가 한참 걸리는 것이고 네. 그다음 또 그게 이제 지도 기반의 데이터를 읽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좀 한계가 있는 거죠. 데이터 기반과 통신 기반이 완벽하게 구비되어야 되는 그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점에서 제가 그 테슬라 되게 높이 쳤던 것이고 이게 남들보다 앞서가서 이제 게임이 이제 거의 깨진 거 아니냐. 경쟁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테슬라의 과제는 차를 잘 만드는 거라는 거지. 하드웨어를 얼마나 기존의 자동차만큼 잘 만들, 수준 높은 차로 만들어줄 수 있느냐의 과제가 달린 것이지, 이 소프트웨어는 이미 먼저 시작했고 몇 년을 앞서서 굉장히 이게 추적하기가 힘들겠다, 다른 회사들이. 그리고 자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이거 감 못 잡는다. 이 그렇지. 테슬라 열풍이 왜 불었는지를 그 번지수 잘못 찾은 거다, 전기차로. 이거는 자율주행에서 소비자 효용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마음을 열고 시작한 것이지, 전기차였기 때문에 마음을 연 게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우리 예. 강방철 회장께서 금요일 날 그러시지만, 테슬라 주가, 뭐 내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걸 이렇게 테슬라를 지금 곽 부장 얘기하는 거 비슷한 건데, 전기차 회사로 하면 엄청 버블이라 이거예요. 그럼요. 아우디도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데 네. 그게 아니고 이게 일종의 플랫폼 회사로 보면은 네. 아직 갈 길이 먼다. 그 어떤 걸로 판정할지는 투자자 몫인데 네. 약간 뉘앙스가 본인은 후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테슬라가 지금은 경쟁자가 없으니까 위로 치솟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주가 치솟을 거냐? 두 가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5단계 자율주행 한다고 했고 S&P 들어가면은 거기에 따라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올 거니까 그걸 예상해서 지금 시장을 이미 땡긴 거거든요, 주가를. 가격을 이미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 상황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200억 달러 정도가 지금 공매도가 있잖아요, 포지션이. 이게 이제 스퀴즈를 당할 거거든요. 예. 네. 아, 그래서 팬티 만들고 그랬지. 네? 네. 그래서 팬티 만들었잖아. 아, 네네. 쇼츠라고. 나 갑자기 왜 19금이 나오나 해서 깜짝 놀랐는데. 네. 죄송합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쇼 물량이 스퀴즈를 당하고 나면, 목줄림을 당하고 나면, 오히려 끝날 수 있죠. 첫 번째는. 우리 공매도, 아, 저기죠. 우리 그 신용 털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예. 팔 사람, 이제, 뭐야. 얘네들이 사면 마지막 사는 거거든. 얘네들은 이제 마지막까지 안 살 애들이거든. 근데 얘네가 목줄림은 당한다는 거는, 매도했던 걸 매수해서 건네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마지막 매수자들일 것이겠지, 당연히, 얘네들이. 그럼 얘네들이 이제 스케줄을 당하면 이제 그때가 이제 시세가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고, 하나는. 근데 두 번째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만 경쟁자가 등장하면 주가가 과연 멀쩡할 것이냐. 이 부분도 하나 또 남아있습니다. 근데 경쟁자가 누가 될 것이냐. 근데 현재는 되게 없어 보이는 거지.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는 없어 보이는 거예요, 경쟁자가. 예. 근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IT 업계에서 경쟁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애플. 애플 전기차? 자율차? 네. 그러니까 애플은 시장이 조성이 안 돼서 진입을 못한 건데 덕분에 시장이 조성이 된 거거든요, 지금. 이 시장이. 그러면 딥마인드 관련해서 누가 제일 여지껏 앞서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웨이모가 왜 안 됐는가 고민을 한 거죠. 근데 웨이모가 안 된 거는 전략적 실수고, 전략 판단 실수가 됐던 것이고, 그럼 결국 딥마인드는 누가 앞서 있느냐? 그러면 애플, 구글, 뭐 테슬라,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뭐, 테슬라의 강점은 현장 데이터가 많다는 거. 그래서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대응할 수 있다는 강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다른 회사에 따라오기 어렵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플랫폼 기반의 기업들이 치고 들어올 경우는 진짜 강력한 적을 만나게 된다는 거. 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차라리 아마존이 더 유력하지 않습니까? 왜요? 아마존이야말로 전국에 이렇게 물류센터도 있고. 걔네는 이제 필요한 입장이죠. 자율주행차 필요한 입장. 구매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을 테고. 뭐 이런 것들이. 근데 기존 자동차 브랜드는 경쟁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주인가 지난주 보니까 이트론이라고 아우디에서 네. 국내에서 팔기 시작했는데 네. 내가 그거 사겠다는 사람을 전혀 못 봤거든. 아, 그래요? 네? 아, 봤어요? 아니, 저는. 나오는 것도 몰랐지. 네, 이트론이라고 네. 팔기 시작했어요. 네네. 하여튼, 뭐 아마존은, 아마존의 알고리즘이 이쪽의 알고리즘, 딥마인드 이쪽 알고리즘이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겠죠? 네, 그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미국 시장, 이제 하도 재미없어서 조금 딴 얘기를 했는데, 네. 미국 시장으로 다시 넘어가면,
미국 시장은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6만 3천 명 피크를 찍어도 그냥 갔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백신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스피르의 효과가, 치료 효과가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호재를 그냥 홀딱 잡아먹은 거죠. 근데 길리어드 주가는 많이 안 올랐더라고요. 그렇게 됐는데 2%밖에 안 올랐던데. 네. 네. 근데 이제 그 완전히 다 낫는 게 아니고 보통 치료보다 한 40에서 60% 정도 효과가 더 있다. 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사망률이 조금 더 떨어진다. 40에서 60% 정도 떨어진다. 뭐 이런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신 개발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모더나하고 더불어서 말씀드렸던 독일의 바이엔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위그르 사인이라는 최고 경영자가 뭐라 그랬냐면 올해 연말까지 규제 당국의 백신 허가를 신청할 준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2021년 말까지는 10억 개의 백신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것들이 이제 호재로 작용하면서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호재가 뜨면 어떻게 되냐면은 전통주들이 더 많이 올라요. 그렇죠. 네, 에너지, 은행 이런 애들이 많이 올라요. 왜냐하면 이제 아 우리의 상황이 풀릴려나 이런 것 때문이고 기술주들은 오히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기술주들은 이익만 많이 나면은 코로나하고 뭐고 자시고 상관없어 그냥 달려 지금. 우리는 코로나여도 돈 벌고 아니어도 돈 번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감소가 되면은 코로나 때문에 돈 못 번 애들이 주가가 더 많이 오르는 게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의 특징이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오랜만에 S&P가 나스닥보다 지수가 더 많이 올라버렸더군요, 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오랜만에. S&P도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저기도 많이 올랐죠. 뭐야, 소형주 있는 러셀이천도 네. 주가가 훨씬 더. 거기도 좀 위험한 회사들. 네, 그러니까 이번에 타격을 많이 입었죠. 네. 네, 그 회사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수들을 살펴보면 뭐 다우는 1.4, 러셀이천도 1.4인데 S&P 1.0, 나스닥은 0.7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예요. 네,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프랑스도 한 1%대 내외의 상승을 보였고 달러 지수는 96.66, 그다음 유로 달러 1.13, 달러에는 106.92. N이 강세였습니다. 네. 신기하게도 N이. 네. 네, N이 강세였고 다른 거는 별로 강세가 아니었는데요. 그다음 독일 달러원은 1,200원으로 오히려 1,190원대에서 조금 올랐고요. 약세. 달러 위안은 7.01로 장중에 한 6대까지 한번 봤는데 다시 좀 약세. 그래서 네. 이상하게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엔화 강세가 나타난 게 조금 독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달러 인덱스가 96점 얼마죠? 96.7 정도 됩니다. 네. 네. 저것도 상당히 양호하네요. 그죠? 네네네. 네. 무난하고 그리고 금리는 10년물은 1BP, 30년물은 0.7BP 올랐습니다. 그리고 WTI는 다시 40달러 복귀하면서 40.56, 그 다음에 금값은 1801불, 그 구리값은, 구리값이 진짜 빨리 올라요. 6400이에요. 저희 5000대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럼 5000대 계속 놀고 있었다가 6000 돌파하자마자 지금 6400까지 추가로 올랐습니다. 거의 한 10% 정도 아주 단기에 올랐고요. 상하이는 1.95 하락했고 항셍도 1.8 하락했고 보베스판은 0.8%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0.3% 떨어졌고요. 애플 0.25 상승, 아마존 0.5 상승,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0.3 하락, 구글 1.3 상승, 페이스북이 0.2 상승, 인텔 1.9 상승, 퀄컴은 0.79%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 1.4 하락, AMD 2.4 하락. 네. 그리고 넷플릭스가 무려 8% 올랐고요. 테슬라가 10.78%. 넷플릭스는 골드만삭스에서 한 30% 정도 목표가를 올려서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한번 들어보실 거는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가 유유 생산 능력이 큰 상황에서 물가 약세가 놀랍지 않으며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진단을 했고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방준비제도에서에 있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거의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금리 올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네. 계속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증시의 각을 재주신 증시각도기의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